메이크업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1970년대 스타일로 연출하려고 하면 아이섀도우를 굉장히 두껍게 하고 라인도 그리고 눈썹은 연 브라운으로 골드로 해야 되는데 입술은 누드 톤으로 하고 이거는 마이 네임 이즈 리카라는 유명 모델인데 그녀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1970년대 스타일을 멋지게 연출할까 하고요. 요즘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옛날 미드예요. 소머즈, 원더우먼, 콜롬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패션, 라이프 스타일, 인테리어,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과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못잘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기도 하는데 한밤중에 재미있는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옛날 미국 드라마? 요즘의 미드와는 달리 굉장히 어설프긴 하지만 재밌었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긴 했죠. 원더우먼은 1967년도가 오리지널이었어요. 1967년도에 진다 해리슨이 주연을 한 것이 나왔고, 1974년도에 또 다른 여자 배우가 하다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1976년도에 미스 아메리카였던 린다 카터가 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1979년도까지 세 시즌에 걸쳐서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원더우먼을 만들었던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도 발명했 심리학자예요. 윌리엄 불턴 마스터라는 사람인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심리학 교본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 히어로들이라고. 슈퍼 히어로들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눈여겨봤던 제작자가 이 사람을 자기네 회사의 고문 이사로 모셔오게 돼요. 그러다가 글을 써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원더우먼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원더우먼의 탄생의 배경에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보통은 힘으로, 무력으로 적을 무찌르는데 괴력의 플러스 순수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누군가를 아껴주고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라는 발상에서 시작해서 와이프도 심리학자였는데 둘이서 의논을 하다가 원더우먼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는 아주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원더우먼이 보여줬죠. 원더우먼의 경우에는 미혼이고 183cm라고 공식적인 기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74kg라고 굉장히 구체적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됐었나 봐요. 그리고 신적인 괴력, 민첩성,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원더우먼의 무기로는 어렸을 때 여기다가 맨날 쿠킹오일 두르고 양쪽 우리 맨날 이거 했어. 이 팔찌가 그리스 신 이지스의 방패로 만들어져 있어서 슈퍼맨이 레이저를 뿜잖아. 그 레이저가 튕겨나갈 수 있는 정도래. 그리고 왕관이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올가미 밧줄이 있고 원더우먼은 귀걸이를 항상 하죠. 플라스틱 귀걸이 같은 게 있지만 사실 그게 플라스틱 귀걸이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입에다 대면은 산소 호흡을 할수 있는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귀걸이. 투명 제트기. 투명 제트기를 몰면서 가면 하늘에서 원더우먼만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는 그런 모습을 본적 있니 혹시? 없어? 원더우먼 린다 카타가 다이애나 프린스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클라크라고 해가지고 신문 기자로 일을 하는 것처럼 다이애나 프린스로 일을 할때 옷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테, 골드 플레임의 골드 링 귀걸이에 실크 셔츠에다가 니트 같은 것들을 레이어링 하는데 굉장히 섹시한데 그 섹시함이 오픈해서 드러내는 섹시함이 아니라 정말 몸에 타이트하게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도 바지 밑이 약간 펼쳐지는 벨보텀이라고 하죠. 엉덩이 골반은 딱 맞아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고, 니트도 굉장히 하이웨이스트로 해서 짧게 입죠. 윌리엄 볼턴 마스터라는 원더우먼을 탄생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힘과 의지와 강인함이 결여된 현재의 전형적인 여성상만 강조된다면 소녀들 중 아무도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슈퍼맨처럼 강인한 초능력과 함께 여성의 강점인 선량한 마음까지 겸비한 여성으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럴까요? 1974년부터 79년도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였고요. 2011년도에는 코스메틱 브랜드 맥에서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원더우먼이 나왔었어요.
요즘에 방영되고 있는 70년대 미드가 있어요. 소머즈예요. 소머즈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원래 이름은 The Bionic Woman이에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 갑자기 없던 여자친구까지 만들어낸 게 소머즈예요. 1976년에 단독으로 소머즈라는 이름으로 58편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지게 되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돼서 그 당시 이 작은 나라에까지도 오게 됐죠. 소머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옷을 잘 입었어요. 골드 귀걸이, 실크 셔츠, 골반 딱 끼게 하는 벨버텀 바지라던가 버뮤다 팬츠에다가 부츠, 인버티드 플리츠 스커트, 큐롯 스커트. 또 하나 반가웠던 게 콜롬보예요. 형사와 추리와 모든 것에 교본이 되었던 드라마죠. 피터 포크가 주연으로 했던 형사 콜롬보인데요. 196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까지 방영을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방영이 됐었고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요. 1987년도 빔 벤더스 영화에서 베를린 천사의 시라고 있어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콜롬보 형사 역을 맡은 피터 포크가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정도로 피터 포크의 인기는 많았죠. 굉장히 후질그란 트렌치코트에다가 시가를 물고 다니죠. 사실 담배 트렌치코트가 주윤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콜롬보 형사가 있었죠. 주윤발 씨도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상 시가를 물고 톡톡톡 치면서. 콜롬보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 콜롬보가 전개하는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베버리 힐스가 있고 멜로스 플레이스가 있는 미국의 부유층이 살고 있는 LA예요. 여러분들 추리 영화라던가 서스펜스 영화 보면은 언제나 집이 부잣집이에요. 욕망으로 가득 차고 이글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탐욕스럽게 서로를 갈구하고 집착하는 과정 중에 살인사건이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나는 청렴 결백이요 무소유입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항상 부유층들 화려한 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부자들이 형사가 왔다니까 막 긴장해서 있어요. 뭐를 얘기하자는 거야? 왜 나를 찾아오셨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그런 말을 물으려고 왔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을 뿐입니다. 어우, 이 책 재밌겠는데 정말 재밌습니까? 이거는 언제적 등입니까? 아주 멋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허술한 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차,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Just one more thing. 우리 와이프가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내리친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군요. 이걸로 내리쳤다고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풀리고 하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서 콜롬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의상, 인테리어, 테이블, 자동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컬러도 예쁘고 지금 봐도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형사 콜롬보까지 해서 오늘 추억의 아날로그 미드 1970년대 스타일을 보시려면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요즘에 간밤에 또 이렇게 콜롬보를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나간 시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돌아서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참고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훈훈하기도 했고 여유롭기도 했던 그 시절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아날로그 TV를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답니다.